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디테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느낌을 비비비비비 이렇게 올라간다고. 쪽에는 둘이 레지스턴츠와 오! 짜잔! 자, 상추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스트바스터즈 피규어 4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뱅크만, 그리고 레이 스탠츠, 이곤 스팽글러, 그리고 윈스턴 제드모 되겠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누군지 몰라요.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빌 머레이 아시죠? 네, 유명한 코미디 배우, 댄 에크로이드, 해럴드 레이미스, 그 다음에 어니 허드슨까지. 스페셜 팩이 원래 있어요. 톨리스 라인도 있고, 먹개비도 사실 넣어주는 는데 저는 이제 그 스페셜 팩까지는 구하지 못했고 하나씩 하나씩 구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제 묶어서 그 당시에 개당 한 20만 원 조금 안 줬으니까 8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저는 이제 구했었고 지금 뭐 스페셜 팩은 아마 뭐 100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참 웃겨요. 이게 고스트버스터 유니폼에 이렇게 자기의 이름 붙이잖아요. 그거를 여기 붙여놨어요. 굉장히 아이디어적이고 아니 왜 이렇게 유령이고 어디 악마고 악당이고 다 뉴욕에만 출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언맨도 그랬고 뒤쪽에는 피규어입니다. 네, 피규어를 이렇게 넣어놨고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얀색 박스에 투명하게 피터 뱅크맨의 얼굴이 보이고 뒤쪽에는 4명 이렇게 뒷모습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손가락을 제가 보니까 약간 피규어 느낌인데 사람이면 어떻고 뭐 피규어면 어떻습니까? 네, 멋있으면 됐죠. 뭐가 막 뭐 들었네? 신문 스크랩 같은 거 멸시받고 갈시받다가 진짜 유령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히어로급이 되잖아요. 고스트바스터즈! 요거는 스티커 작업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약간 신문 같은 느낌 고스트바스터즈의 스티커 들어있고요. 요거는 아마 광고 같은 거 했을 때인 것 같은데 참 아이디어적입니다. 일단은 피규어 자체를 열어봐야 되겠죠. 많이 닮았는데 살짝 좀 통통한 느낌? 원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머리숱이 좀 더 있잖아요. 점점 이제 이 삼자가 좀 더 보이시는데 아무튼 살이 좀 붙은 모습도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닮았고 이런 조형 상태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가동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처지네요 이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가동 범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훌륭하다. 다리를 찢는 범위도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도 허리 한번 이렇게 젖혀지는 느낌, 뒤로도 많이 젖혀지는 느낌, 고개 움직임도 기본은 하는 느낌. 하지만 운명을 탈의하셨습니다. 무전기라든지 깨알 장비들을 벌써 착용을 하고 있어요. 달려있는 이런 것들. 이것도 뭐 빠지나요, 무전기가? 1980년대는 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인싸였지 뭐. 이런데 뭐를 끼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칩이 내장이 되어 있고 이런 표현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바지를 걷어보면 지퍼는 실제로 내려가지 않지만 이런 워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보여드리면 때탄 모습들 보이고요. 고스트바스터즈의 마크가 달려있네요. 장갑 끼고 펼친 손 외에 뭔가를 하나 가리키고 이렇게 살짝 구부린 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엄지와 검지를 벌리고 있는 이런 손 한 쌍에서 호수를 잡는 듯한 느낌. 왼손을 잡아야 되고 오른손을 잡아야 되고 이 한 쌍 들어있고요. 무전기를 크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한 개 들어있습니다. 손은 총 9개가 들어있네요. 장갑을 이렇게 걸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와,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칭찬합니다. 블리츠웨이의 이런 피규어들을 제가 만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뭐 특이하네? 이거 뭐 어떻게 꽂는 거야? 설명서. 멀티 무브 스탠드라고 뭐 써있긴 한데 이렇게 끼워라 돼 있거든요. 아, 이거를 빼가지고 스탠드를 어렵게 해놨네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은 거는? 높이를 좀 맞추면 이게 좋은데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얘는 거꾸로 꽂니?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스탠드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제가 잘못 넣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스트바스터즈가 사실 전투력이 높진 않잖아요. 이거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지금 세대 사람들이 토르의 망치, 묠니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갖고 싶어 했다면 우리 때는 이거 갖고 싶어 했다고. 여러분, 프로톤 팩입니다. 이 디테일 한번 보십시오. 전기 선 같은 것들 표현이 정말 자세하게 잘 되어 있고 양성잡음이 나가는 부분들도 여기서 잡고 또 여기서 잡을 수 있게 양손으로 잡을 수 있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 녹슨 부분들 이런 느낌들의 웨더링들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은 들어오나? 건전지를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형 군장처럼 이런 허리 받침대랑 딱 되어 있고 야 이겁니다 이거 발사할 때 홈과 여기 지금 날카로워 나 있는 부분 여기를 결합을 딱
해주면 딱 맞게 우와 할 수 있게 팔을 원래는 다 뒤로 이렇게 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장비 팩을 넣어보겠습니다요. 뭐야 건전지가 이거 떼진다고? 아 이거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쓰는 건전지를 하나 넣어주면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습니다. CR2032 건전지가 두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건전지 다 갖고 있는데 아 얘는 없어. 얘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뚜껑을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또 멋있는 피터뱅크만이 완성이 되고요. 피터뱅크만은 스페셜 로즈가 또 이렇게 담배가 이렇게 장초 태우고 있는 두 개가 들어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레이 스탠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츠라고 써있고 뒤쪽에는 액터 고글까지 이렇게 착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럼 안에 뭐 들었겠죠? 고스트바스터즈의 이 각본을 댄 에크로이드가 썼습니다. 이분이랑 해럴드 레이미스 요 두 분이 각본을 썼고 주인공적인 이분을 잘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한 거죠. 본인들이 쓰고 본인들이 또 연기하고 뭐 그랬던 이분은 원래 살이 쪘어요. 통통한 얼굴 그대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무전기를 차고 있고 관절 볼까요? 바디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좀 오른쪽이 아까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조금은 헐렁한 느낌이 있고요. 고스트바스터즈와 이 안쪽에 있는 신문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가 조금 다르네요. 아까는 펼친 장갑 손이 있었다면 잡을 수 있는 장갑 낀 손이 하나 더 들었고 프로톤 팩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똑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빔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다른 점은 액터 고글 해야 될까요? 고글 이렇게 해서 얼굴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비춰지네요. 오른쪽 왼쪽이 까만색과 은색으로 좀 또 이렇게 다르게 스쿠프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이런 건 멋있고 와 프로톤 팩과 더불어서 이거 진짜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퀴 달려서 이렇게 촥 밀어가지고 이거 딱 열면 유령들이 막 유령 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진 않지만 이런 다이얼들 장치들이 되어 있고 바퀴가 달려 있고 데인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열리면 대박일 텐데 이게 안 열리나? 열려. 여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와 이거 진짜 귀엽네요. 이건 뭐 약간 꼬무줄로 발로 이렇게 뭔가 딱 눌러지진 않는데 이렇게 열리는데요? 스프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는 아까 이 손이 요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여기에 옆에 착용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랑 딱 지금 맞물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어서 해주면 이런 부분들은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넣다가 여기 살짝 건드렸는데 부서졌어요. 레이스텐츠의 피규어도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피규어 이건 스팽글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나름 박학다식하지 않았었나 라는 기억이 좀 있고요. 2014년에 본인이 되셨고 2021년에 개봉하는 고스트바스터즈 라이즈에는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스페셜 로즈가 또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건 스팽글러가 여기 셋 중에 가장 좀 호리호리하고 키가 컸었거든요. 안경을 안 썼지만 그래도 굉장히 닮은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이런 특징을 또 잡아낸 것 같고요. 손은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펼친 장갑손 외에 이번에는 이렇게 잡는 손을 하나 넣어줬네요. 피터뱅크만과 같은 이렇게 펼친 손을 한 쌍을 넣어줬습니다. 마찬가지 공통적입니다. 잡는 손이 한 쌍이 들어있고 계측기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손이 또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안경부터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그럼 씌워주게 되면 얼굴이 훨씬 더 닮은 듯한 느낌. 관절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얘는 왼쪽이 발성이네요. 이런 움직임은 다 좋은데 발도 좋습니다. 이 다리 쪽도 프로톤 팩 양성자 빔도 똑같고요. 여기에 가장 다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PKE 계측기라고 하는데 유령이 이제 근처에 있거나 유령에 많이 빙이 되면 이게 이렇게 삐삐삐삐삐 이렇게 올라간다고. 띠디디디디디 요 정도는 뭐 노말. 유령이 엄청 많아 막 삐삐삐삐 하는 거 이거. 이걸 보통은 이건 스팽글러가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넣어준 거 같습니다. 이거도 측정기로 보입니다. 인색으로 움직이거나 빠지는 느낌은 없고요. 이게 아마 초반인 것 같고 이게 후반인 것 같은데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각각의 개성 있는 다른 루즈를 넣어줬고 여기서 좀 또 디테일한 건 피터뱅크만과 레이스텐츠만 담배 루즈가 들었어요. 아까 제가 이건 안 보여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흡연을 두 명만 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조금 욕심내서 이 계측기까지 같이 한번 껴볼게요. 우와 여러분 지금 이거 벗기다 알았는데 여기 시계 루즈도 들었습니다.
나머지도 다 시계 있나? 와, 얘도 시계 있네. 제가 이거 루즈 꼽으면서 생각했는데 아까 이 친구들은 다 뭐 계측기나 묘트랩 같은 게 있는데 이 친구 뭐 없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 있습니다. 스페셜 루즈인데 내가 이거를 무시했네. 장갑. 허리춤에 끼는 장갑. 얘한테만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제드 모어입니다. 넷 중에서 비중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채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구를 하다가 고스트바스터즈 차리면서 잘 되니까 한 명을 뽑았어요. 그 직원인 거예요. 어니 허드슨의 얼굴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요,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냉해 보이는 얼굴이 조금 있긴 한데 요 녀석은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와, 얘는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요. 이 친구도 왼쪽에 하자가 있다. 아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펼친 손, 가리키는 손 한 쌍. 엄지를 따봉하는 이런 손 파츠, 또 스페셜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손 파츠가 들었고 걷어내는 느낌인가? 뭐 이런 손 파츠가 또 하나 들어있네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이 손, 그리고 이 손이 들었고 윈스턴 제드모어도 담배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스탠츠에게 있었던 뮤온 트랩이 이 친구한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뱅크만한테 들어있었던 끼울 수 있는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요 녀석은 요 녀석하고 교차해서 요런 루즈들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윈스턴 제드모어한테 애정이 좀 가더라고요. 알바로 왔어. 굉장히 또 자기 역할을 또 잘 수행해줘서 좋아요, 좋아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스탠드는 또 치우고 요렇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오! 이상훈 일부러 그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서 있을 거라고 왜 이렇게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지? 와, 이겁니다. 4명 다 모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너무 멋있죠? 스페셜 팩에 그 먹개비랑 그런 폴리스 라인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하는 고스트바스터즈 4인방 되겠습니다. 액토 갖다 놓고 프로톤 팩도 넣어보고 차에 태우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고스트바스터즈!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프로톤팩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를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너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톤팩을 4개를 거치를 했고요. 바퀴 접어주고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레일에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높이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다리를 좀 구부려주고요. 운전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사이좋게 탄 모습. 그리고 여기 뒷문에 탑승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좀 상당히 좁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타서 다리를 살짝 교차했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쪽에는 둘이 레이스텐츠와 피터 뱅크만이 탑승했습니다. 4명 다 탑승했고 문을 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고스트바스터즈 피규어를 한 세트 더 가져와 봤습니다. 피터 뱅크만과 윈스턴 제드모어인데 얼굴이 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만화스럽죠. 하지만 네, 12인치 피규어는 맞고요. 뒤에는 미술관 안의 초상화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고스트바스터즈 2 1989년작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이유 하나는 아이보리 수트뿐만 아니라 회색 수트까지 입게 되잖아요. 2에서는 또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교차해서 입지만 그리고 무기 자체도 이런 양성자빔 뿐만 아니라 투명한 액체를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까지 또 들고 있기 때문에 2에 나왔던 피규어다 보시면 되고 이곤 스팽글러와 레이스텐츠도 이렇게 쌍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지인한테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2011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0년 정도 된 피규어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제가 3살 때 나왔던 영화지만 토요 명화라든지 계속해서 틀어주면서 저 역시 어렸을 때 봤던 코미디 호러물 고스트바스터즈를 피규어, 자동차까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상추 여러분들에게는 또 소중한 추억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거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